방부방입니다. 방부방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방법을 모조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은 이들에게 방부방, 야, 자신감 뿜뿜이다. 그리고 이 영상 아래쪽에 보면 설명란에 여러분들 멤버십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정말 깊이 있는 최근의 옥스윙 4 진짜 골프가 무엇인지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12주간의 열정, 여러분들의 열정과 실력 기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허, 순식간에 몸통 회전 스피드를 늘리는 방법 되어 있습니다. 이 제가 지난 시간에 공이 우측으로 밀리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레슨을 해드렸고, 지지난 시간에는 공이 당겨지는 분들에 대한 레슨을 해드렸어요. 체중 이동편에 관련된 거였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잡아 당겨졌을 때 저도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저도 모르게 치기 전에 예비 동작으로 이렇게 뒤로 주저앉는 현상이 나타나서 앞으로 디디고 돌아야 되는 그 과정을 못하게 되는 경우, 그래서 이제 잡아당기는 게 발생을 하고, 또 지나치게 앞꿈치로 체중이 쏠리게 되면 뒤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못하기 때문에 공이 밀리는 것이다. 그래서 약간 시작하자마자 뒤꿈치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재미있는 걸 소개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순식간에 회전력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뭐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공이 우측으로 밀리는 분들은 치면서 체중이 앞쪽으로 쏠리는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 다음에 뒤로 돌면서 쳐줘야 되는데, 앞으로 쏠리다 보니까 공이 이제 우측으로 날아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너무나 앞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시작하면 뒤꿈치를 바로 디뎌라, 뒤꿈치를 바로 디뎌라 라고 해서 공을 이제 왼쪽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그걸 응용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분들, 그러니까 스윙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우리 일반 골퍼분들은 몸을 돌리면서 친다기보다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제가 레슨 해보면. 그런데 선수들은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얍삽해.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TV 보면 내가 저 선수들보다 KLPGA 선수들보다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팔뚝도 굵고 힘도 좋은데 왜 저 선수들이 훨씬 멀리 나갈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건 효율성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힘만 믿고 이렇게 갖고 치지만 그 선수들은 별로 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물론 운동도 많이 하지만 보세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팔로 치려고 노력한다면 선수들은 들어놓고 그냥 몸을 돌려서 그 회전력에 의해서 공을 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줄다리기 할 때 여러분들은 이러고 당기고 있을 때 선수들은 딱히 잡고 나도 몰라 하면서 그냥 몸으로 쭉 잡아당겨버리니까 헉 하고 끌려오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땡기세가 이거 팔로만 당기고 있는 거고, 이 차이거든요. 그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백스윙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다만 백스윙을 들고 나서 체중이동의 개념을 보면 앞꿈치 디디고 바로 회전이 시작이 되면서 뒤꿈치로 넘어오는 과정이 일반적인, 그러니까 사실은 PGA 매뉴얼에서는 이 체중이동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냥 다이나믹 밸런스라고 해서 이 역동적인 어떤 움직임, 밸런스를 잡는 방법, 이제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내 스타일에 따라서 오른발 갔다가 왼발 가서 앞꿈치 뒤꿈치 쓸 수 있지만 대부분의 골퍼들이 앞꿈치는 잘 쓰는데 뒤꿈치를 못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뒤꿈치를 쓴 분들은 몸이 회전한 거거든. 근데 앞꿈치만 최대한 버틴 상태에서 이렇게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백스윙을 들잖아요. 들면 왼 뒤꿈치를 팍 디뎌버리세요. 앞꿈치가 들려도 되니까. 왼 뒤꿈치를 탁 디디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왼쪽 골반을 뒤로 그냥 주저앉아버려야 돼, 이렇게. 왼 뒤꿈치를 디디면서 왼 골반을 주저 확 뒤로 잡아 주저앉아야 돼. 보세요. 백스윙을 들고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앞꿈치가 팍 들렸죠? 근데 공이 왼쪽으로 당연히 날아가겠죠. 저는 이제 똑바로 치는 거에서 왼쪽으로 가니까. 근데 거리를 한번 보세요. 지금 저는 세게 친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190이 날아갔어요. 189. 자, 보세요. 또 7번 아이언 백스윙 들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지금 약간 탑핑이 났는데 이래도 한 180은 나올 거예요.
딱 180 나왔죠? 또 그래도 정상적인 샷은 해야지, 그죠? 백스윙 들고 이런 식으로 딱 디뎠더니 몸의 회전이 뭐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돌아가죠. 이번에는 한 185, 한 200 한번 쳐볼까요? 200 한번 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쳤더니 약간 왼쪽, 지금은 당기는 거 위주로 치는 거예요, 거리. 야, 이번에 190, 한 6까지밖에 안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쳐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똑바로 쳐볼게요, 똑바로. 저는 이제 그 푸시드로 칠 줄 아니까 놓고. 자, 이렇게 해서 쭉 당겼더니 푸시드로, 그냥 저는 오른쪽으로 칠 수 있는 방법을 알지만 몸은 왼쪽으로 잡아당기면서 회전에 의해서 친 거예요. 또 백스윙 들고 바로 빼요.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공이 우측으로 날아가다가 싹 돌아 들어와서 190, 한 3, 4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7분 안에도 194를 사실 칠 필요는 없는데 제가 체력적으로 뭔가 부담을 느끼고 거리가 안 난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 하체 부분이 굉장히 굳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시작하면 왼 뒤꿈치로 확, 왼 뒤꿈치를 디뎌야 돼, 일단. 여기서 무릎하고 뭐 빼고 이게 아니라 착 하고 빼버려야 돼. 그러면 그 힘에 의해서 확 날아와요. 제가 드라이버 한번 쳐볼게요. 드라이버 쳐보면 그냥 일반적인 스윙은, 상체로만 하는 스윙은 이런 식으로 쳐요. 그럼 이제 뭐 왼쪽 오른쪽 일단은 비켜놓고, 그러면 자, 이게 G3 플래티넘 3인데 좀 멀리 가는 애니까 한 237, 238이 나왔어. 근데 그 정도 스윙 파워에 그냥 힘만 쭉 당긴 거예요. 제가 막 세게 친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뭐 스윙 크기도 뭐 크게 한다고 안 했고 이 한 240 정도 나왔고, 또 놓고 이렇게 해서 치면 푸시 드로가 나오겠죠. 캐리 좋고 이거 한 245 정도 나오겠다. 자, 247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힘 하나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거리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숏아이언 숏아이언, 뭐 드라이버면 드라이버, 그걸 갖다가 지금은 이제 극단적으로 쓰는 방식을 가르쳐 드리는 거지만 실제로 백스윙을 하고 내 체중이 괜찮다면 골반을 뒤로 빼는 패턴으로 해서 공의 스피드를 얼마든지 낼 수 있다. 그리고 잔 동작을 줄임으로 인해서 정확도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공이 이렇게 밀리는 분들한테 바로 뒤꿈치 디디면서 빼라라는 이 동작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회전력을 높이려면 이렇게 밀어서 당기는 것보다 실제로 탁 당기는 패턴을 만들어줄 때 훨씬 더 강력한 회전력을 만들 수 있어요. 다만 이 상체가 어느 정도의 정비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컨트롤이 가능한 부분에 있다는 가정하에 그런 거예요. 자, 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파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때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오히려 하체에 의해서 공을 칠 수 있는 멋있는 스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건 나중에 뭐 주구장창 이런 패턴을 시리즈로 잡아가지고 또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고 일단 하체를 쓰는 방법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구방이었습니다.